네, 마켓리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전 CIO시죠. 이창훈 단장님 모셔서 내년 전망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일부에 이어서 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부 주제. 약달러를 마냥 반기기에는 글쎄. 내년 경기 예상대로 좋아질까? 금리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시대 투자 조언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네. 뭐 현재로서는 상식적인 뭐 당연한 전망이겠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잡힌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죠. 네. 잡힌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잡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 이제 리스크는 그거겠죠. 지금까지는 백신이 어쨌든 그 뭐 네. 긴급 승인이 되긴 했지만 예. 유효성이 뭐 90%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상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장기에 걸쳐서 임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아주 짧은 기간에 그냥 긴축적으로 임상을 했던 거니까 만약에 백신 접종을 했는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건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게 아니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들기가 참 민망한 것이 네. 내년은 경기가 좀 좋아지겠죠라고 했을 때 네. 많은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특히 자영업자들 분들은 아마 이런 어떤 레토릭에 분통이 터지실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는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저런 생각에 지금까지는 이머징이 최근에 좋잖아요. 예. 저는 요새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또 이머징하고 선진국하고 또 벌어지겠구나. 주가도. 주가도. 예, 왜냐하면 선진국이 먼저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머징, 우리나라도 이머징. 네, 예.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머징 국가가 이제 11월부터는 더 세게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통상 이게 이제 로테이션 하죠. 선진국이 먼저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고,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머징 쪽으로 돈이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머징이 더 많이 올라가고, 선진국보다. 그런데 이 백신이 나온 걸 보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신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이머징들은. 네? 지금 미국하고 영국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백신 네. 시작하잖아요. 접종을.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이머징 국가는 더 안 돼 있겠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백신을 전제로 해서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부터 먼저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에 뭐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머징은 또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옛날 패턴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진국은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백신이 됐건 치료제가 됐건 그렇게 먼저 코로나의 충격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치면은 네. 지금까지 이른바 뭐 중앙은행들이 말해온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적어도 한 2년은 네. 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올린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완화 네. 정책에서 어떤 뭐 자산 매입 규모를 확 줄인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와중에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또 표를 의식하다 보면 뭐 어떡하든 자꾸 당장에 빚을 내서라도 부양책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이 자산 시장은 또 뜨거워질 거고. 근데 이제 복병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복병이. 네.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백신 말고. 네. 그게 이제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데 그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프죠. 예. 네. 왜냐면 이 내수는 되게 안 좋을 거니까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직 우리가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건데 네.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 안 했잖아요. 영국도 파이자 거를 갖다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사실 백신 접종이 늦겠죠. 늦으면은 지금처럼 지역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 뭐 아무리 국민들이 열심히 방역하더라도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내수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되게 어렵다고 좀 보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 쪽에서 먼저 백신을 통해서 이게 잡아가기 시작하면 어차피 우리 주요 시장, 수출이 주요 시장들이 그쪽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경제 그림 자체는 완전히 망가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오늘인가 보니까 11월 달 무역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무역 통계를 보니까 11월 달 들어서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지없이 특히 뭐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이 줄더라고. 자동차.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타격을 그런 면에서는 받는다고 보고요. 돌아가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닌데 만약에 코로나가 잡혔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과거와 다르게.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하고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2008년은 오히려 디플레 위기였다면?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전까지는 인플레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없었죠. 네. 사실 네. 중앙은행들 대차 대조표 부푼 거 보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네.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 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네. 그 돈들이 어디 가냐 이거죠. 그 돈들이 이 소장님 주머니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나한테도 안 들어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금융기관으로 간다고.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금융기관으로 가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는 그 돈들이 금융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 소득을 임금을 통해서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서 그게 소비로 연결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뻥이죠, 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파간다 같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돈들이 금융권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자산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죠.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네. 더 소비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었느냐 무진장 있었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5배, 나스닥으로 보면 10배 올랐거든요. 네. 우리도 느끼지만 우리나라 아파트값 보면 뭐 택도 없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돈을 무조건 푸는 게 좋냐? 저는 뭐 총량적으로 GDP가 증가하는 모습은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이런 거죠. 이번에는 돈도 풀지만 네. 직접 돈도 주잖아요. 예. 재정 부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그렇잖아요. 현금 주잖아요. 현금 사람들한테. 네, 네. 예.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에서 현금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소비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돈도 워낙 많이 풀어놨고. 그래서 뭐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 뭐지 커머더티 가격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보시면 네? 커머더티 가격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움직였던 뭐 커머더티 가격들이 뭐 금은 뭐 당연한 거고 금은 빼놓고도 구리 가격도 엄청 올랐잖아요. 비철금속 다 올라. 철광석 가격 엄청 올라가. 네. 거기다가 곡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곡물가가 올라가면 그건 물가하고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과거와 다르게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건 정치적인 이슈거든. 그렇죠. 그러면 돈을 쪼거든요. 네? 돈을 그러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은 이른바 네. 기준금리라고 표현되는 중앙은행들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묶어두겠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와 별개로 시장금리는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못 찍어내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 막 돈 찍어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은 지금 GDP 대비해서 부채가 200%고 네네.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이번에는 많이 찍어내잖아요. 예. 과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를 보면은 왜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하셨던 분들은 다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네가 잘한 거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클린턴 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야, 씨, 니네가 저지른 거지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났을 때는 독일이나 북유럽 쪽에서 야, 씨, 왜 우리가 밑에 있는 애들, 노는 애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이러니까 과감하게 돈을 못 풀었는데 코로나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편적으로 다 코로나가 온 거니까 이건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풀고 재정부양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재정부양도.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재정부양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Fed,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우리 주머니에 돈을 바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중앙은행이 통화는 발행할 수 있어. 근데 그 통화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잖아요. 은행으로. 커머셜 뱅크로. 그럼 그 은행이 네. 뭐를 하냐? 국채를 사잖아, 국채를. 네. 네. 그래서 정부로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려면 세금이, 경제가 좋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쓰는 거니까 결국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 물량 때문에도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좋아져도 장기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좀 스티프해질 가능성이 있죠. 일드 커브 자체가 스티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달러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네. 다들 이제는 네. 이제와 갖고도 다들 또 달러 약세 뭐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약세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어떤 왜냐하면은 그 달러가 됐든 유로가 됐든 간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잖아요. 네. 과거에 그 유로가 계속 약세로 갔던 거 그 이후 달러가 강세였던 이유가 금리 격차가 컸잖아요. 그 당시에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2% 났잖아요. 네, 예. 유럽은 마이너스였고 네. 얘네는 1.75였고 예. 그러니까 금리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갔던 현상이 당연한 거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달러도 기준금리를 0.25까지 확 내렸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달러라고 하는 게 박스권으로 보면 80에서 100이었잖아요. 인덱스 기준으로? 네, 달러 인덱스. 네. 지금 90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딴 거 아니에요? 반 정도 이제 어차피 너도 제로 금리 근처고 물론 아직도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금리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미국이 돈 퍼는 걸 더 세게 돈을 푸니까 네. 그럴 것 같지 않냐 이런 건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과연 달러가 기조적으로 더 약세로 가면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뭐 100달러짜리 하나 찍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필요하면 막 찍으면 되는데 네.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그게 막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정하게 컨트롤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연기금들이 이렇게 해외 투자 나가면서 화냈지 않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이론적 근거는 뭐였습니까? 우선 계기를 말씀드리면. 계기가, 네.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개고생한 거거든. 그때 이제 국민연금을 필두로 해서 화낼 줄 하려니까 화낼 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스프레드가 확확 벌어지잖아요.
네. 위기 때는. 아니, 예. 그 외환을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위기 때는 포워드 마켓이나 아니면 예. 수환 마켓에 나가보면 이 스프레드가 엄청 벌어지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 효과가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치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뭐 스와 포인트가 막 마이너스로 가거나. 예, 예. 해치 비용이 엄청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 원달러는 그렇게 한다고 쳐요. 다른 예. 이종 통화는 잘 되지가 않잖아요. 예. 되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해치한다고 해봐야 결국 해치 비용을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비슷한 거야. 그리고 엄청난 개고생을 하는 거지, 실제 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은 감사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해치가 제대로 안 되냐. 다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이거 꼭 해야 돼. 그리고 출발점은 이런 거죠. 저는 그게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하는 게 맞다? 네,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을 산다. 그럼 미국 경제를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미국 돈도 가치도 높게 받쳐줘야죠. 그렇죠. 그 나라의 경제를 좋게 보면 그 나라의 통화도 강세로 갈 거라고 보는 거지. 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은 코스피가 강했잖아요. 예. 원화도 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해치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해치를 했다가 나중에 갖고 올 때 언와인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달러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이미 원화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통화도 해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달러 통화도 다변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증권회사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환해치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걸요. 예. 예.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야 나도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달러 자산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맥락에서 뭐 해치 안 하는 게 뭐 괜찮다 이런 테크니컬리도 실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치하겠어요? 그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 돈을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네. 환해치 하고 들어오나요? 저는 대부분이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보시면 네, 네,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죠. 채권을 할지도 모르죠. 픽스드 인컴은 채권 쪽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채권의 기대 수익률 변동성이 낮잖아요. 네. 그럼 채권 수익률이 낮잖아요. 근데 그거 환했지 안 했을 때는 사실은 채권을 샀지만 채권이 아니라 환 투자한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화 네. 자산을 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뭐 일부 환해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돈을 뺀다. 그럼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증시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조금 이제 막 이게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도 올해는 확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시장을 갖다가 쫓아오기도 급급했던 한 해여가지고 네, 네. 네.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그 뭐 한 6월 말쯤 여름에 이제 2020년 하반기를 맞으면서 시장이나 뭐 증시나 환율 어떻게 봅니까 했던 걸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지? 시장의 전문가들은 그때 다들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었지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뭐 제대로 짚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제대로 짚은 데가 인버스 ETF도 엄청 많이 샀다며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이제 전망을 한다는 것도 또 덧없는 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한번 보시기에 네. 우리가 조금 급한 데는 우리 환율이 세 자릿수로 간다는 얘기도로 벌써 네. 최근 나오고 한 200을 갖다가 빠른 시간 만에 빠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3000도 높아 보인다 했는 게 불과 한 달 전이라면 네. 이제 3000은 금방 갈 수 있지. 금방 갈 수 있는 레벨이다 보니까 이제 뭐 3200 소리도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충 한번 이렇게 네. 마음에 그려지는 레벨을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정의하라 이렇게 하면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측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예측이라는 건 다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이럴 거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렇고 저렇고 저럴 거라고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이게 변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2020년도, 2019년 말에 IMF 뭐 이런데 또 한국은행 뭐 경제 예측 전망치 다 틀렸거든. 예. 증권회사 시장 전망 다 틀렸거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오히려 예측을 하는 거가 나의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그걸 머리에 두는 것 자체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아, 시장이 강하다. 아니면 시장이 이게 추세적으로 약하네.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으면 그 전제하에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제가 있으면 그 전제라는 건 이거죠.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3,200 더 가죠. 더 간다고 보죠. 더 간다고 보죠.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 네, 버블을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버블을 만들 거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뭐 이 많은 유동성. 네. 거기다가 뭐 경제 지표도 괜찮아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동학개미들이 있잖아요. 오케이. 던져봐. 내가 받아볼게. 오늘도 뭐 외국인 기관 던지는데 옛날 같으면 뭐 외국인 기관 거의 1조 팔았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장이 뭐 한 몇십 포인트는 빠졌겠죠. 근데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매수 주체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전제하에서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꼭 그렇게 될까?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이렇게 오늘 저희 처음 나오셔서 긴 시간을 갖다가 뭐 아낌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딱 요 말은 네. 해야겠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투자자들한테? 네. 네. 글쎄, 저는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난 여름 이후로 특히 네, 20대 뭐 젊은 30대 이런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가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 이제. 뭐 심정적으로 충분히. 네. 뭐 나도 좀 이렇게 뭐 따뜻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살고 싶은데 월급 받아서는 안 되니까 참 슬픈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깨지는 걸 잘 경험 못했을 거다. 네. 왜냐하면 장이 좋았으니까. 네. 근데 시장을 길게 놓고 보면. 돈 벌 때보다 깨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내가 깨지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미리 한번 자기가 예상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손실한 데를 정해서 그 이상 깨졌을 때 자기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경험 중에 don't know, don't play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쨌든 내가 알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원칙하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예, 뭐 이야기 듣고 좋대더라, 뭐 지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흔들릴 때 내가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예.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창훈 단장님 말씀 듣고 저도 숟가락 하나 얹자면은 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뭐 지수 뭐 어지간한 종목들을 보더라도 길게 보면 다 우상향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말씀하셨다시피 벌 때보다도 터질 때가 더 많고 벌어들였을 때 수익률보다도 손실률이 더 클 때가 많았다는 게 과거에 시장에 결국 오래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거는 과거 옛날에 그랬었다면은 지금은 진짜 코로나 핑계가 됐건 뭐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 무조건 이 풀려나는 돈의 힘이 너무 강해서 과거 뭐 수십 년 심지어 백 년도 넘는 그 시장의 속성이란 것이 이제 완전히 체질이 달라지는 그런 시절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라는 This time is different거든요. 뭐 당장은 별일 없겠죠. 돈이 많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와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리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쩍 추워져서 이제 진짜 겨울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